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영어 표현 하나를 짧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알게 된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는 무슨 일이야? 한국에는 어떤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들이 돌아오더라고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이 문장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 4번 심사관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치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들으면 긴장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please?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please?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please?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Why are you here in Korea? 이 표현은 말투에 따라서 다르지만 Why are you here in Korea?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 왜 왔어? 이렇게 싸한 느낌이고 신경질 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표현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So what brings you to Hong Kong? So what brings you to Hong Kong? So what brings you to Hong Kong? What brings you to Greenwich? What brings you to Greenwich? What brings you to Greenwich? So, what brings you to Hong Kong? 홍콩에는 무슨 일이야? What brings you to Greenwich? 그리니치에는 무슨 일이야처럼 한국에는 무슨 일이야? 이 표현을 말하려면 What brings you to Korea?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려면 What brings yo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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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해외여행 가서 호스텔에서 만난 외국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우연히 친구를 쇼핑몰 같은 데서 만났을 때에도 가볍게 여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그때 What brings you here?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표현만 꼭 기억해 보세요. 여기 무슨 일이야는 What brings you here? 한국은 무슨 일이야는 What brings you to Korea? Alright guys,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bye.